네, 한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심지어 역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뒤쪽으로 연기까지 펄펄 나는 모습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트럭 갑자기 멈춰섭니다. 곧이어 운전석 반대쪽에서 차문이 열리고요. 금발의 여성이 내리더니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거침없이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유, 사고 날 것 같은데 이거. 네, 이 여성 쌩쌩 달리는 차량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누가 뒤쫓아올세라 달리는 모습인데요. 결국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여성의 질주는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 건지 가발까지 훌러덩 벗겨졌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뛰어요? 예, 알고 보니 이 여성은요, 특수폭행의 절도 혐의 등으로 경찰과 1시간 넘게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절도죄로 가석방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붙잡혔겠죠? 이 식당 안까지 숨어들었는데요. 경찰의 끈질긴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체포가 됐고 현재는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도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실에서 또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싸움을 말리려고 중재를 하는데 그런데 말을 듣기는커녕 선생님의 머리를 향해서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교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이 선생님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서요. 머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지금은 다행히도 퇴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교육감은 의자를 던진 학생은 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싸움에 연루된 두 학생 체포가 됐는데 선생님에게 의자 집어던진 학생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 중인 배달원을 붙잡습니다. 이 남성은 배달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밀었고요. 자동 번역기를 틀었습니다. 왜 저래요? 자, 이 남성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반응을 관찰하는 몰래 카메라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로 당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중입니다. 배달원은 그만하라며 휴대전화 손으로 쳤는데요. 이 유튜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동 번역기를 틀며 쫓아다녔습니다. 왠지 불안해요. 자, 그런데 이 배달원 갑자기 권총을 꺼냅니다. 권총! 예, 자신을 괴롭히는 유튜버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쐈어? 총격으로 유튜버는 위를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유튜버는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아우, 저 와중에도 또 막. 자, 배달원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구속됐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 결과는 놀랍게도 무죄였습니다. 왜요? 배달원 괴롭히고 이를 방해한 유튜버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판단한 건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 어떤 입장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당방위? How disappointed are you about this? I really don't care. I mean, it is what it is. It's God's plan at the end of the day. So, you know, we respect what the jury says. And my family and I are just grateful and thankful that I have my son here and nothing else matters right now. 야, 유튜버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비슷한 장난 연상을 찍을 것이다.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만 좀 해. 자, 다음은 네.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모양의 긴 파도가 몰려오는데요.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관광객을 덮칩니다. 파도로 인해서 강둑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부서졌고요. 관광객들은 물에 휩쓸려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첸탄강에서는 매년 추석 전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수해일이 발생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귀신파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데 아찔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유,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보안요원이 즉시 현장에 달려갔고요. 파도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관광객들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함께 푸시죠. 네, 사육사 두 명이 판다가 올라간 나무를 흔들면서 내려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판다는 하품만 해대지 내려올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때 나무 밑에 있던 판다 멍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우, 쟤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다 멍란은요, 친구 판다가 있는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얼굴을 툭툭 치면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친구는 내려올 생각은커녕 볼을 물면서 장난치기 바쁩니다. 판다 멍란은 결국 친구의 몸을 잡고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철벽 방어를 치면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육사까지 힘을 보태서요. 결국 친구 판다는 내려오게 됐습니다. 사육사에게 그대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 사육사 말을 안 들으니까 친구가 올라와서 잡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육사는요. 멍란의 머리를 쓰담쓰담하면서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판다 멍란은 과거 푸바오의 신랑 후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인형 같은
예쁜 외모에 활발한 성격으로 팬들도 많다고 합니다. 역시 슈퍼스타의 행동은 남달랐습니다. 그렇군요.